단식하는 트랙에 찬성하세요? 저는 뭐 국정감사 지도부가 국정감사를 바로 시작하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. 지도부 결단으로 네,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. 그러면 단식투쟁도 하면서 국정감사도? 단식투쟁은 뭐 당대표 결단이니까 그거는 계속 하시고 의장에 대한 투쟁은 또 그대로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은 전부 다 국정감사 들어가는 게 좋겠다. 그렇게. 이제 그럼 김영우 예. 의원께서 하신 뭐 행동은 좀 옳다라고 보시는 점이신가요? 뭐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김영우 의원이 밝힌 거는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안에서 분위기는 좀 다수는? 다수는 뭐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예요. 아, 국감 예. 아직 보이콧하자. 예. 다섯 강경한 분위기인데 일부 소수가 국정감사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도 지도부 결단으로 국정감사 시작하는 게 맞다. 예. 의견이 무한시거나 이런 건? 뭐 마지막에는 뭐 예. 강경파들이 뭐 예. 아마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하겠죠. 뭐. 예. 정세균 의장의 행동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. 저는 정세균 의장님은 이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. 야당도 잘못한 것 같고요.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일단 사유가 저는 해임 건의 사유로는 좀 불충분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사유도 부족한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거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. 왜 사유가 부족했다고 보시나요? 야당에서. 그게 역대 장관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아, 예. 그 정도는. 그게 해임 건의 할 정도인가. 예. 뭐 정세균 의장이 딜을 제시한 거는 잘못됐다고 보세요? 지금까지 뭐 세월호든. 딜을 제시한 것도 잘못됐죠. 지금까지 예. 한나라당 그 전에 집권 여당이 다. 그렇지만 해임 건의안은 예. 그거는 해임 건의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해임 건의를 가지고 나머지 국회의 현안들하고 그렇게 딜할 건 아니죠.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예.